안녕하십니까. 전기도 천일법문 제66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청사 또 향화청 가영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법요집 396페이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진원과 오시느라 고생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과 제자들의 앉을 자리 마련해 주는 헌좌진원 묘보리 좌승장응 지불좌이성정가가금헌좌 여겨시 자타일지성불동 바하람나야 사바하 훌륭하게 장엄되는 미묘한 이보리자 한자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 얻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들이 오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 이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오시느라 고생하신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시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 은나무영산불멸학수 상존시아본사서가모니 영원불멸부처진리학과 나무의존하듯 중생들의 평안함을 인도하는 근본 스승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서가모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 나무삼계도사 사생자부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욕계세계 무세계의 모든 중생 인도하고 대란습 사생의 자애로운 보좌인 근본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천상천하무협불 시방세계 영무비세간 소유 아진견일체무유협 자고하일심 규명증리 하늘에나 땅에서나 오직 홀로 높으시니 시방세계 다보하도 비교올자가이 없네 일체세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보아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자신을 참회하는 참회계송 원멸 사생육도법계 유정 다급생내죄업장악음참회 계술의 원죄제장실 소재세세상행보살도 호나옴나니 사생육도 온법계 중생들이 다급 생에 내려오며 쌓여진 모든 죄업 죄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옵나니 쌓여있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 생생 항상 하여 보살도를 행하이다. 모든 것을 회양하는 회양계송원 이차 공덕 보급오일제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은하옵나니 공덕일체에 도루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 하며미타불 만나 뵙고 모두 성불이루오리다. 모두 성불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기도 천일보문제 66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